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수열 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 같은 경우는 방 3개 욕실 2개 나와 있고요. 4층과 5층은 모두 한층 단독 세대 나와 있습니다. 4층과 5층 같은 경우는 넓은 집 찾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그런 현장일 것 같아요. 서해선 달미역까지도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역세권 위치에 나와 있고요. 굉장히 조용한 동네에 있기 때문에 조용한 주거 환경이 보장이 됩니다. 주차장 먼저 보고요. 빨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로 나와 있고요. 세대당 한 대씩 해서 공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8세대가 아니에요. 8세대가 아니라 총 6세대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선 같은 경우는 총 6대밖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겹주차 없이 모두 1열 주차 공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열 주차로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나와 있는데 세대당 차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앞뒤로 겹주차해서 조금 더 주차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요, 한층 단독 세대로 나와 있는 현장입니다. 자, 여기는 특히나 주방 공간이 너무나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주방도 넓게 잘 나와 있고 주방 뒤쪽으로 왕 테라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집의 구조입니다. 자, 전실 먼저 바로 볼게요. 안쪽으로 신발장 수납 공간이 키큰장 3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녹색 톤으로 해서 키큰장 3칸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하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전실 벽면에 일괄 소등 스위치도 들어가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는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단독 세대답게 우선 넓은 거실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실 공간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도 4개 나와 있고 저기 반대쪽 공간으로 넘어가시면은 넓은 주방 공간이 나옵니다. 자, 우선은 거실 쪽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실 앞 뷰도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보시죠. 앞쪽에 보시면 주택가들이 있긴 하지만 동간거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막히거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이쪽 벽면을 아톨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세대답게 거실 폭도 넓게 잘 나와 있으니까 벽걸이 TV 사이즈 큰 거 두고 이용하셔도 좋게끔 나와 있네요. 자, 뒤편에 벽면 소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5-6인용 사이즈 소파 큼지막하게 또 두고 이용하실 수 있게끔 넓게 잘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실 폭도 넓게 잘 나왔습니다. 대형 사이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주방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쪽에 방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방이 3개가 몰려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 편에 있는 방들부터 볼게요. 우선 정면에 가장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가장 작은 방 사이즈고요. 이쪽 방에만 에어컨이 없어요. 가장 작은 방 사이즈이기 때문에 방 하나 정도는 드레스룸 공간 꾸미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드레스룸 공간 꾸미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장을 이용해서 편한 드레스룸 공간. 자, 맞은편 두 번째 방 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방 사이즈 또한 상당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방 사이즈 또한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침실 공간 사용하실 때는 정말 여유로운 크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붙박이 장하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드레스룸 공간까지 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간에 침대 하나만 배치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둘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침대 하나만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안방에서 TV를 꼭 봐야겠다 싶으시면 뭐 벽걸이 TV 하나 정도도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장대에도 옵션 들어가 있고요. 안쪽 끝에 시스템 장을 이용한 드레스룸 공간까지 꾸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 왼편은 부부 욕실 공간이고요. 부부 욕실에는 세면대랑 양변기, 샤워기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줄눈 시공까지 전부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네 번째 방 먼저 보고 주방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공간으로 쭉 오시다 보면은 여기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보시면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가 들어가 있네요. 코너 선반도 위아래 두 개 갖춰져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아래쪽에 보시면 공간 넓어서 간단한 작은 욕조도 하나 배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세면대 위쪽에 젠다이 선반도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 네 번째 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우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방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큰 사이즈로 옵션 들어가 있고요. 안쪽 끝에 파우더룸 아니면은 일반 책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두 가구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가구가 옵션으로 다 짜여져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죠. 안방하고 똑같습니다. 침대 하나만 배치하시면 돼요. 침대 하나만 두시고 필요하시면 벽걸이 TV 정도 하나 두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옵션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붙박이 장까지 모두 완벽하게 꾸며져 있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하게 갖춰져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이 정말 메인입니다. 자, 주방 보시면은 우선은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주방에서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공간 보세요. 정말 넓습니다. 기역자 구조로 나와 있고요. 뒤편에 수납장까지도 모두 완벽하게, 그리고 보조주방하고 다용도실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주방 뒤편에는 왕테라스도 나와 있어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기역자 구조로 해서 큼지막하게 빠져 있거든요. 수납 공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환기창도 나와 있고요. 직사각형 모양의 싱크대하고 삼각후탁 가스 레인지, 후드까지 모두 우선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자, 여기 기역자 구조만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주방 공간이기 때문에 실망하실 수가 있는데, 뒤편에 보시면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세트에서 기본 옵션으로 우선 들어가 있고요. 옆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넓은 수납장 공간이 짜여져 있습니다. 주방 용품 편하게 보관하시면 되기 때문에 수납 공간 전혀 부족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문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왼쪽 편은 보조 주방 공간이고요. 오른편은 다용도실입니다. 보조 주방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조 주방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고기나 생선 같이 냄새나는 요리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 닫고 안쪽에서 편하게 요리하시면 됩니다. 후드랑 가스레인지, 환기창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 고기 같은 거 구워서 드셔도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싱크볼도 나와 있고요. 아래쪽 하부장도 짜여져 있기 때문에 편하게 수납 공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방용 보조주방 완벽합니다. 자, 여기 다용도실도 한번 볼게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안쪽으로 해서 세탁기하고 건조기 편하게 배치하시고요. 재활용 쓰레기 같은 거 임시로 보관하시는 공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외부 테라스 한번 나가볼게요. 자, 테라스 제가 넓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양옆으로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요. 폭도 넓어요. 테라스에서도 수도 많이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끝에 부분에 이렇게 수도까지도 갖춰져 있네요. 자,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 한층 단독 세대로 나와 있는 대형 평수 안내해드렸는데, 특히나 주방 공간이 정말 메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는 보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빨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